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범택시2에서 김도기 기사 역할로 다시 돌아온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범택시2에서 무지개 운수의 대표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지개 운수에서 해커 안고은 역을 맡고 있는 표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일단 신호에 막히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모든 신호에 막히면 슈퍼카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는 네, 차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힘 없이 쭉쭉 간다면 뭐 불편해도 저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슈퍼카를 타면은 신호에 계속 걸리면 오히려 좋아. 계속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시선을 즐긴다. 아~ 그렇습니다. 야~ 다른 즐거움이. 어, 네. 일은 혼자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나기까지 하니 더욱 좋죠. 아, 그렇죠. 효율을 따지시는. 아, 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모범택시를 찍으면서 김도기 기사가 또 활약을 할 땐 이렇게 또 혼자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쓸쓸하고 외로워서 맞죠. 특히 저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있을 때 희희낙낙하고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농담도 따먹고 이러면서 보냈었던 시간이 뭐 사실 항상 제 시간에 끝나지 못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저는 마냥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를 택하였습니다. 저도 보통은 데드라인을 못 맞추거나 일을 못하는 거 되게 싫은데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또 다 모여서 모범택시를 찍어서 그런지 팀워크 과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쓰레기야? 네. 아시죠? 어때요? 아니야, 안 부탁해. 오, 드디어. 아, 운전만 완벽하게 하면 길은 내비가 찾아주겠죠. 그렇죠. 아. 네. 아니 뭐 운전 실력이 사실 뭐 되게 뭐냐 길을 잘 찾는데 계속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그러면 멀미 나잖아요. 멀미 나요. 네, 그럼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길은 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믿자고요. 네네네. 네. 도와주면 됩니다. 모범택시를 보면 업무 실행하는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네. 기획하고 지켜보는 편이 훨씬 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B를 든 것 같아요. 네, 누가 이렇게 역시 업무 실행하는 사람이 장 대표님이 이런 의뢰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서 B를 골랐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따르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획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크기 마련인데 전 아직 거기까지는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맞다가 보면은 이 체력이 든든하잖아요. 때리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치는 사람 가서 이렇게 한 대 툭 치면은 결국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저는 싸움을 매우 잘하면 세 번의 펀치를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피한다. 그리고 그 잘 싸운 다음에 세 번 맞고 지는 게 계속 맞고 이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맞네, 맞네. 저도 제가 싸움을 안 해봐서 그런가? 싸움을 잘하면
맞을 일을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어. 이게 우리가 싸움을 안 해봐요. 안 해본 김도기 것 기사는 네. 많이 싸워서 이게 지금 경험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결국 아무리 잘 싸워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알아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너희랑 참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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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제가 뭐 가고 싶은 혹은 뭐 같이 탄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직접 운전을 해주면서 그들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계속 떠드는 거죠. 네, 뭐 좋아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아 하늘이 참 오늘 예쁘네요. 오늘 뭐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 말을 안 하지만 말을 하고 싶게끔 계속 유도할 것 같아요.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차에 타는 것보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할 일이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묵묵하게? 네. 저는 하루 종일 차를 타는 것보다는 반나절만 타고 쉬는 게 좋아서 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게 또 맞는 말이네요. 에이. 5283문의 시작합니다. 회를 직접 나가려고? 가장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피해를 주는 그 뒤틀린 마음속을 돌려줘야죠. 저놈들한테 저격수까지 동원할 정도의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제가 노출됐다는 거잖아. 너 누구세요? 경찰이세요? 택시 운전하잖아. 내 소개는 된 것 같고 니도 좀 맞아야겠다. 아 잠깐만 막내야! 오늘부터 첫 출근하기로 한 원하준입니다. 이제 다 모인 건가?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